코로나 팬데믹 한국의 대응과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첫 토픽은 두 분의 연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민관협력, 민간의료기관 및 시민사회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텐데 우선 먼저 홍준영 서울대행정대학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저희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의 위원장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민간협력과 보건국가라는 다소 큰 주제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민관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시민사회, 즉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국가의 도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수습된다고 해도 위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속되는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 core of the cores라고 하는데 국가 임무의 최우선 순위를 가지는 보건국가가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부상하고 있고요. 불가피합니다. 실컷 조건. 보건국가에서는 정부 등 공공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보건국가의 이름에 걸맞은 조직, 자원, 제도, 정책, 수단 모든 면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원, 특히 의료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과 시간이 제한된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의 리더십과 책임 못지않게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향후에 감염병 위협을 방어하고 극복해 나가려면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버먼트 대신에 거버넌스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의 성과입니다. 소위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라는 3T 전략이 주요했던 것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비 그리고 관련 분야 기업들 간의 협력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단 검사 키트 개발, 정부 R&D, 신종 감염병 유입 대비 도상 훈련과 현장 대응 훈련, 아까 정기석 교수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경험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제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많은 시행착오가 문제점이 있었지만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생활치료센터 아이디어도 뭐 떠밀린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발한 아주 주요했던 그런 민간협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절차라든지 ICT 기반 추적 조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도 다행히 계속 개선되긴 했지만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에 마지 않을 것은 자원봉사의 힘입니다. 자원봉사, 우리나라가 과연 그렇게 엄청난 파워를 가진 자원봉사의 나라였던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의료진과 대구의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달려간 그 자원봉사자들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치료센터입니다. 이것을 뒤늦게라도 투입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었고 또 그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대 병원장이신 정호영 교수께서는 기존 행정 절차를 다 밟았으면 몇 년이 걸렸을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거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인포데믹스 폐단, 자가격리 이탈자 문제, 수백 명이 자가격리를 이탈했다고 그러죠. 벌써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임상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라든지 이런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 중에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대 국가, 큰 정부의 진격을 설명합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대 국가, 큰 정부,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그 전망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국민의 생명, 건강과 안전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보건국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국가의 길이 불가피하다면 보건국가가 장착해야 할 필수적인 모듈이 무엇이냐. 17페이지부터 보건국가가 장착해야 될 그런 필수 모듈을 조직, 그리고 자원, 제도와 정책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국가에서는 강화된 공공의료가 필수적인 엔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야 하죠. 그러나 이 엔진은 공공 리더십과 책임, 거기에다가 강력한 민관 협력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효과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와 시민정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what money cannot buy,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생존 기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부분들의 이 자원봉사자들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분들이 계속 창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바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 그 유인 구조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공공윤리 문제라든지 경제 회복과 불평등 해소 등 포스트 코로나 사회경제 정책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국가와 민주주의 공간의 위협, 국가의 과잉, 경제 개입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보건국가가 가진 가장 큰 위험은 권위주의 감시 국가로 흐를 위험이 상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 공간의 위협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 도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위협에 대처하는 데에도 시민사회의 역할과 이를 위한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해진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한국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메르스 등의 학습 효과도 있었지만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모든 조건들이 잘 들어맞은 정말 아슬아슬하면서도 천운이 따른 예술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 성공 요인이 바로 민간 협력이었습니다. 고향, 출발했던 곳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위기를 상상하며 일상의 밭을 갈자. 이 말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